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면서 임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잠깐 좀 열어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준비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은 언약 체결 준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오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20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부터,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포된 그 이후로 20장 후반부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들어갈 때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1장에 보시면 21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그 다른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 대한 배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제 어제 새벽 시간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21장 44절 거기에 나온 대로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당한 만큼 공정하게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자, 이것은 피해받은 만큼만 되돌려주게 하는 것인데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복수와 폭력을 억제하는 법이고
그리고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막고 그래서 생명과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권과 관련하여 배상에 대한 판례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하고 또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10계명의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또 10계명에 보면 남의 아내, 집, 재산, 소유 이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또 1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가축을 도둑질하여 팔거나 죽였을 때 소 같은 경우에는 5배를 배상해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축이 살아있으면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으면 죽이지 않았으면 2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았거나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과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에 대하여 2배 또는 5배 정도의 배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땀 흘려 노동한 수고에 대한 가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땀과 모든 인생의 결과물을 낚아채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밤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둑이 낮에 들어왔는데 죽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살인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세세하고 또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자신의 가축을 소홀하게 다루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거기다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이 담긴 그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에는 물론 이제 금전적인 보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자기가 가축을 잘못 다루어서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히면 남의 땅에 피해를 입히면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물품과 가축을 누군가에게 맡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과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물건을 맡은 사람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물건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물건을 맡겼다 안 맡겼다 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책임의식과 그 신뢰감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믿음, 서로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 사회를 세워가는 모든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책임과 신뢰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고 또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